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시음회에 왔는데 요즘에 시음회가 진짜 많아요. 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영객님, 그런 시음회는 어떻게 가요? 아, 이런 시음회는요, 보통 누구를 초대하냐면 이 주최하는 수입사에서 자기네들 거래처인 레스토랑 소믈리에님들, 아니면 호텔 관계자, 아니면 마트라던가 와인샵 같은 자기네 와인들을 팔아줄 수 있는 곳에 이런 고객들을 초청을 해서 와인을 맛보여주는 자리가 시음회예요. 오늘 제가 온 곳은 하이트 진로라는 수입사에서 하는 시음회예요. 근데 보통 시음회는 자기네들 와인을 전부 다 내놓고 약간 먹어보고 괜찮으면 좀 팔아줘,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게 200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한 90%는 처음 수입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병 한 병 마셔보면서 만약에 진짜 괜찮은 와인을 만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와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잔 요거 쓰면 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람 진짜 많다. 어마어마하구나. 뱅존을 먼저 먹을까요? 살롱을 먼저 먹을까요? 저는 뱅존 먼저. 뱅존 먼저? 네. 일단 뱅존을 먼저. 조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뱅존? 620ml. 어? 620ml? 이게 아까 620ml였지. 애매해. 보통 와인은 750ml거나 375ml잖아요. 근데 얘는 620ml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숙성을 오래 해. 그래서 날아가는 양이 380ml예요. 1리터에서. 그래서 620ml만 병에 담게 돼요. 그래서 뱅존은 모두 620ml예요. 근데 얘가 끝판왕이 엄청 농축미가 강해. 아주 전통적인 스타일로. 담당자라는 마케팅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하시는 거? 와, 이거는 호두마루 임팩트가 세지 않지. 엄청 비싼 와인인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 엄청 강렬하지 않지.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 이거 15빈티지거든. 근데 뱅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30년 숙성돼야지 맛있죠. 너무 어린 거야. 이제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꽁떼치즈라고 있어요. 샤블리 우리가 굴 먹잖아요. 이 쥐라 와인에는 무조건 꽁떼치즈예요. 사바냉으로 만든 거랑 꽁떼치즈랑 먹으면 천상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꽁떼치즈 좀 꼼꼼해. 얘도 좀 꼼꼼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롱 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봐봐, 자기네 와이너리 이름보다 샤토 살롱이 훨씬 크지? 어. 그럼 뭐야? 샤토 살롱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샤토 살롱의 명성이 높다. 명성이 자기네 높다. 와이너리보다. 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동영상 엄청 많이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잠깐 포토타임을 가졌고요. 어쩔 줄 몰라, 진짜. 제가 요번에 받아온 와인은 샤토 살롱이에요. 정확히는 샤토 살롱은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AOC 명칭인데 거의 이 동네 어디였지? 아, 쥐라. 어디냐면 셀카야. 어디냐면 셀카. 쥐라에서 거의 최고급 와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좀 전 앞서 말씀드린 뱅존과 좀 비슷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얘도 똑같이 620ml고 얘는 14빈티지입니다. 한번 마셔보고 뱅존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꽃향도 좀 갖고 있는 것 같네. 얘는 호두마루가 안 세네. 얘는요 약간 흙향도 좀 있고 산도의 느낌도 좀 다르고 한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비싸요. 아까 뱅존이랑 샤토 살롱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던 간에 기본 10만원 다 넘어갑니다. 되게 비싼 와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실 때 여러 명이 모여있을 때 한 잔 정도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 맛보셔야 돼요. 이거 다 먹으면 집에 못 가. 진짜 다 맛을 봐야 돼. 집에 못 가. 뱉으면 되잖아. 아, 뱉으라고? 큐베 프레스티지. 네. 좀 좋은 즙 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얘네가 그래도 좀 프레스티지하다 이런. 개 좋아? 표정을 못 감추네. 어때요? 아, 이 정도는 돼야겠다. 그런 다음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거?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게 반응이 아나이스 졸리꾀르? 네.
사람 이름. 아, 아키베가 붙었구나 앞에. 얘는 숙성 향이 좀 있는데요? 있어요. 오, 길다. 오, 오, 얘 되게 길다. 글랑글랑. 글랑글랑. 샤르드라 100%. 오, 얘 향 좋다. 빵 냄새 나고. 브리치즈 그 흰 부분, 그 치즈 냄새. 아, 근데 꽃향도 좀 있네. 아우. 안녕하세요. 와, 미쳤네, 이거. 왜? 겁나 맛있어? 계정 다 먹었지. 아, 형이 다 먹었네. 얘는 블랑드 누아입니다. 블랑드 누아? 근데 얘가 제일 비싸요? 어, 가격은 두 개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피누와 샤르도네. 아, 근데 묘하게 피니쉬에 같은 향이 나네. 꽃향 같은데.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 메르소 좀 주시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요 도맨마트로는 검증된 집입니다. 도맨마트로에서 나온 화이트는 무조건 기본빵 이상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차다. 오, 야, 조금 마셨는데 맛있다. 장난 아니야? 요거만 먹고 싶다. 탄성이 나오는 와인이지. 향부터 다른데. 이 마트로가 잘해. 화이트 진짜 잘해. 저 레글리즈 좀 주세요. 22번 주스에서 스페셜 와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이 십자가 그려져 있으면 뭐다? 뽀모르기다? 맛있고 비싸다. 아, 맛있고 비싸다. 네? 잘생겼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시련 시련.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련. 어, 흑향이 진짜 많이 난다. 흑향 흑향. 오. How are you? 어. 피디님 how are you? 야,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저 얼굴 괜찮나요? 언제 왔어요? 방금요. 언제나 괜찮아. 아, 입이 높아졌나? 맛은 있는데 강렬함이 없네. 한 방 빡 때려주는 게 없다. 여기에는 지금 미수의 와인인데 이번에 이제 신상이 많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지역과 특이한 품종이 많아요. 근데 쉬농이라는 지역의 와인도 있어요. 쉬농. 쉬농 들어봤어? 생전 처음 들어봤어. 얘가 이 샤를조개. 얘가 쉬농의 샤토 마고라는 별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번에 마실 와인은 샤를조개라는 생산자인데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루알의 쉬농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탑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네는 까베르네 프랑을 주로 만드는데 지금 제가 받아온 와인이 까베르냥 100%에 까베르네 프랑 까베르냥 100%라고 슬슬 취해갑니다. 까베르네 프랑 100%에 모노폴. 그러면 어떻다? 비싼 맛있다. 오, 향 너무 좋은데? 아, 내가 기존에 먹던 까베르네프랑 다르다. 보통 까베르네프랑 하면 좀 피망 냄새 좀 나고, 좀 거칠고, 익숙하지 않은 푸릇푸릇한 냄새 많이 나서, 까베르네 프랑이 좀 많이 들어가면 와인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확실히 좀 급이 올라가니까 그런 뉘앙스, 부정적인 뉘앙스는 싹 사라지고 굉장히 웰메이드 와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저 요거 한 잔만 주실래요? 아, 화이트야. 화이트였네. 하스엘이나 슈페리오레. 요번에 받아온 와인은 좀 도전 정신이 생겨서 정말 레드인지 화이트인지도 모르는 품종을 받아왔는데 하스엘이나라는 품종 화이트고요.
스피넬리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거예요. 지역이 아브루초랍니다. 몬테풀차나 다브루초 만드는 그 동네 아브루초래요. 한번 마셔볼게요. 메론, 메론 참외. 되게 좀 따스하고 당도가 강한 과일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태리 와인인데 산도가 안 높아요, 여러분. 산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 마실 것 같은데, 이거? 보통의 화이트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질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 요거 한 잔만 주십시오. 색깔에는 따로 의미는 없. 이건 또 뭐, 잠깐만. 이제 요번에 받은 건 우리가 알만한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인데,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초도 생산자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갈려요. 진한 것과 가벼운 것. 얘는 또 어떤 스타일이냐 한번 마셔볼게요. 와, 힘이 세다. 좀 파워풀한 스타일이네요. 탄닌도 좀 꺼글꺼글하고 좀 밀도도 좀 높고 좀 진득한? 그리고 이태리답지 않게 진짜 조금 잔향감도 있어요. 아 근데 얘가 지금 2020 빈티지인데 너무 좀 영한 면이 있고 조금만 숙성되면 훨씬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얘 먼저. 크리 한 잔 먼저 드릴까요? 조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크리 한 잔인데? 포도 심은 땅이 없대. 요번에 받아온 건 스페인 와인이고 비냐 사스트레라는 와인인데 크리안자 따위가 4만원대라고 해서 뭔가 일단 받아오겠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크리안자는 보통 한 2만원? 만원대거든요? 근데 두 배가 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래 크리안자 치고 이렇게 비싼지 한번 돈값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얘는 받아도 되겠는데? 받아도 돼. 뭐 크레안자 필요 없어. 맞아도 돼. 맛있어. 야, 피니치 진짜 길다. 뭘로 만들었길래 크레안자가 이렇게 좋지? 우니꼬랑 비슷하대. 야, 살짝 이거 그냥 보르도 같아. 되게 잘 맞는 마국간 냄새도 살짝 나고 가죽향도 있고 스파이시도 있고. 아, 진짜 좋다 이거. 맛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 맛은 있는데 이건 되게 감성적이다, 와인이. 물론 비싼 와인이긴 하지만 마셔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너무 괜찮은데? 실버오크. 실버. 10시 반 정도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번에 실버오크를 받아왔는데 두 가지가 있죠, 실버오크. 알렉산더밸리랑 나파밸리. 제가 받은 건 알렉산더밸리 17빈티지예요. 실버오크는 보통 이제 뭐 많이들 하는 얘기가 뭐 억만장자의 데일리다 라고 할 만큼 요게 넉넉한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와인인데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미국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언제 마셔도 맛이 있고 언제 마셔도 변치 않는 그런 맛을 지니고 있는 와인. 그러면서도 약간 보르도의 감성도 살짝 가지고 있는. 금방 왔어요? 맛있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맛있어. 단점 있어? 향이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 요 실버 오크 알렉산더밸리 유일한 단점은 가격입니다, 여러분. 가격. 10만 원 후반이에요. 가격. 쉽게 먹을 수 없는 가격이죠. 아까 제가 억만장자의 데일리라고 했잖아요. 저희 같은 소시민한테는 크리스마스 때나 먹는 와인. 아주 좋은 날. 결혼기념일이야 막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와인인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괜찮은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마셔볼 와인은 실버오크의 나파밸리예요. 아까는 알렉산더 마셨죠? 이번엔 나파밸리인데 특이한 점이 뭐냐? 3리터짜리 병에서 따르는 와인입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오늘 평이 엄청 좋아요. 뭔가 되게 반듯한 와인인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 향을 맡아도 나파 느낌 확 날 것 같아. 아까 진짜 신기한 거야. 생산자가 같으니까 알렉산더밸리랑 나파랑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한데 지금 와인과 알렉산더의 집중도를 생각하면 지금께 집중도는 훨씬 좋고 향의 퀄리티도 훨씬 좋아. 연유도 진짜 연유 같아. 얘는 그냥 마시고 넘겨버리면 뭐야? 좀 싱겁네? 이럴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향이 풍성하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야. 그거는 접근성이 좋다고 봐도 돼.
얘는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좋은 와인을 결정할 때는 장기 숙성도 영향을 미치니까. 또 블라인드 해야 돼요? 받아. 아 진짜 이런 거 시키지. 진짜 저 개망신 시키셔놓고 여기서 지금 또 시키신다고. 한번 하자. 지금 취했는데. 맞아. 이게 지금 근데 저 얼굴 또 예쁘게 해주시나요? 얼굴 포샵 해주세요 편집자님. 해주시나요? 저 아니면 안 할래요. 해줄게. 저는 주요 품종은 샤도네이 같아요. 샤도네이 품종에서 오는 그런 약간의 그런 시트러스랑 핵과일 향이 되게 강해서 레드 프루트보다는 굳이 약간 따지자면은 주요 품종은 샤도네이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효모 숙성 굉장히 많이 거친 느낌이 나요. 왜냐면 약간 오톨로시스에서 오는 약간 뭐 브리오시라던가 너츠 향도 되게 많은 데다가 너츠도 그냥 신선한 너츠보다는 약간의 옥시데이션 된 너츠가 많이 느껴져서 그 오톨로시스 효모 숙성 기간도 꽤 긴 와인처럼 느껴져요. 야, 우리 민주 MS 가야겠는데. Very nice. 오케이. Okay. So, 그러면 이제 잘 맞춘 거면 내보내주시고 틀렸으면 싫으면 진짜 싸울 거예요. 우리 내보내자. 야, 완벽하다. 가래? 완벽해? 아, 가래? 야, 이거 꽁트수 상판이 08. 오! 꽁트수 상판이 08. 예. 아. 실어주세요. 저 빨리 명예회복 시켰는데. 두 번째 먹읍시다. 오, 오케이. 일단은 컬러는 되게 코어에 진짜 이제 꽤 진한, 그리고 약간의 림 베리에이션 두께는 좀 어느 정도 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숙성을 조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스코스티가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뭐 못돼도 한 14도 이상에 되는 그런 와인으로 추정이 되고, 일단 컬러 피그멘테이션이 이 정도 있으면 저희가 껍질이 두꺼운 품종으로 좀 조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네, 노즈 인텐시티는 미디엄 플러스 이상의 굉장히 잘 익은 과유, 그리고 지금 과실의 컨디션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와인은 모더레이트 이상, 그리고 웜 클라이밋에서 생산된 와인이에요. 블랙 프루시랑 레드 프루시 공존하는데 굳이 좀 더 도미넌트한 프루시를 뽑으라고 하면은 블랙 프루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런트라든가 체리, 그리고 굉장히 검붉은 자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그 로즈메리나 민트 계열의 약간 그런 향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 외에도 오크 숙성에서 오는 약간 스위스 스파이스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코에서 느껴졌던 것도 입에서 동일하게 거의 이제 컨펌이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와인은 그런 이제 메디터레니안 지중해성 기후의 그 기운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월드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과실의 이런 인텐시티나 햇살을 받았다 그러죠. 저희가 선키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칠레라고 하기는 그 전형의 타이어 고무 같은 게 좀 없어서 잘 만든 호주 그리고 미국 이런 식으로 좀 조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이지 어세스먼트는 아까 말했듯이 디벨로핑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영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3에서 8 정도로 해서 이제 좀 조준을 해보고요. 마지막 콜을 할게요. 그럼 마이 파이널 콘클루전은 이제 뉴월드의 미국 같고 나파 같고 까베르네 쇼빙 도미넌트인데 빈티지 2000 maybe 17 or 18. 또 민주야, 응? 너 라이브 때 좀 그렇게 좀 해. 그러니까 저 이렇게 잘하는데 너 중에 다 맞춰. 이상한 거 아, 진짜? 다 맞췄어. 저 빨리 서력을 다 맞췄어. 저 진짜 야, 이거 개거 대서특필해. 편집자 봤지? 이거 잘 편집해서 민주 거 잘 내보내줘야 돼. 저 원래는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스페셜 테이스팅으로 마실 와인은 도멘 까미라는, 저에게는 좀 생소한 생산자인데, 이 와인은 샤름 샹베르땡 그랑크리 엄청 비싼 거. 근데 조금 더 스페셜한 게 부르고뉴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매그넘 사이즈래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샤름 샹베르땡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향은 뭐 역시나 뭐 자본주의 너무 좋고요. 이대로 보면 향은 좀 열렸는데 맛이 이렇게 시음회가 좀 안타까운 건 와인을 최상의 상태로 핸들링이 어려워. 워낙 빨리 소비되니까. 워낙 사람이 많아서 빨리 소비되니까 그 다음 와인을 핸들링할 겨를이 없는 거야. 다음 와인은 우리 와인의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루루아 여사의 메종 피노누아입니다. 브로뉴 피노누아 한번 마셔볼게요. 지금 가격이 지금 완전 우주로 갔어요. 굉장히 주시하고 약간 쭈쭈바 먹는 그런 딸기향도 많이 나고 앵두향, 베리향이 많이 나는데, 이게 예전에는 거의 한 10만원 초중반? 20만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40만 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조금 아쉽지만 예전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그런 와인이다. 이제 요 다음으로 마셔볼 와인은 아마로네의 끝판왕은 아니고 끝판왕 직전인 발포르노의 발폴리첼라와 아마로네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마셔볼게요. 요 두 와인인데 여기가 발폴리첼라, 여기가 아마로네. 발폴리첼라 슈페리오레가 20만 원대, 아마로네는 50만 원대예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나요. 일단 향으로만 맡으면 다름은 있는데 뭐가 더 좋은지를 구분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예요. 오히려 발폴리첼라가 익숙한 향들이 많이 올라와요. 좀 씁쓸하다. 향도 엄청 강하고 근데 좀 씁쓸해. 와, 아마로네는 좀 넘사벽이긴 하다.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달라. 근데 맛은 완전히 좋아, 아마로네가. 일단 제가 오늘 한 200가지가 준비된 곳에 가서 거의 다 처음 보는 와인들을 다양하게 이제 시음을 해봤는데 이렇게 뻔하지 않은 모르는 동네에 이게 무슨 품종이야 하는 것들도 먹어보면서 그런 것들 중에 좀 보석 같은 애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